화면에 있는 사진은 슬러지 처리 개통도입니다. 각 단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수 처리 시설에서 최초 및 최종 침전지에서 발생하는 오니, 즉 슬러지를 받아서 농축시킵니다. 소화, 즉 유기물을 분해시키는데 이 소화조 과정은 유기물 분해 방식에 따라 호기성 소화조와 혐기성 소화조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호기성 소화조는 미생물 내에 내성 호흡을 이용하여 유기물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슬러지 감량뿐만 아니라 차후의 처리 및 처분에 알맞은 슬러지를 만듭니다. 통상 가운데는 혐기성 소화에 비해 호기성은 가온시키지 않고 슬러지를 장기간 포기시킴으로써 발성됩니다. 호기성 소화에서는 호기성 및 임의성 미생물들이 산소를 이용하여 분해 가능한 유기물과 세포질을 분해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혐기성 소화조는 용존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으로 슬러지 중 유기물은 혐기성균 활동에 의해 분해됩니다. 혐기성 처리에서 가수분해 및 발효를 통해 슬러지가 용해성 유기물 및 이산화탄소, 수소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혐기성 소화의 목적으로는 슬러지의 안정화, 부피 및 무게 감소, 병원균의 사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소화조 과정이 끝나면 하수 공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약품 처리 등으로 계량을 시키고 그 후 탈수시키거나 소각을 시킴으로써 부피를 크게 감소시킨 후 장외로 반출하게 됩니다. 참고로 장외로 반출된 슬러지들은 소각되거나 연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슬러지 소화 처리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호기성 소화조와 혐기성 소화조를 토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토목인 여러분들. 2022 슬러지 소화처리 비교 토론 사회자를 맡은 임윤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소화처리법의 특성 및 장단점에 주목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슬러지 소화처리 토론에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요? 그게 어떤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저희 호기성 방법에서는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슬러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매우 빠르고 그만큼 미생물과 유기물들이 빨리 산소를 먹고 빨리 가라앉아서 처리수의 수질이 양호합니다. 또 생물의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물론 저희 혐기성 방법이 호기성 방법에 비해서 턱없이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 아십니까? 토끼가 아무리 빨라도 마지막에는 거북이가 이깁니다. 호기성 방법은 에너지 효율이 높아 너무 빠른 나머지 결국 소화 슬러지의 탈수가 불량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저희 혐기성 방법이 속도는 현저히 느리지만 호기성보다는 병원균의 사멸률이 더 높게 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야기 나온 김에 슬러지 탈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슬러지 탈수성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슬러지 탈수성이요. 그게 어떤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혐기성 소화 같은 경우 탈수성이 좋기 때문에 탈수 처리 후 슬러지 생성량이 호기성에 비해 적습니다. 반면 호기성은 슬러지 탈수성이 불량해서 처리량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요? 혐기단께서는 소화 최종 과정에서 메탄가스, 암모니아가 발생해서 냄새가 심하고 부위성 또한 높아 이것들을 2차적으로 처리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방안 따로 없으신 건가요? 우선 저희 혐기당은 메탄가스가 생성되면서 연료서 이용이 가능하고 또한 유기물을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전환시키는 생물학적 공법으로 호기당에 비해 슬러지 발생량도 적고
메탄가스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면서 대체 에너지 개발 측면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악취 문제에 대한 방안은 따로 없으시다는 거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유효자연과 관련지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폭기량을 증가시키면 어느 정도 악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메탄가스, 저도 뭐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 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탄소 중립이다 보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현기성 처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나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르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 겁니까? 네, 뭐 유기물이 현기성 세균의 활동에 의해 무기물이 분해되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데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산화탄소와 황은 사전에 제거해야 돼서 완벽하게 컨트롤되지 않는 실정이지만 에너지화할 수 있는 메탄가스 같은 경우 잘 포집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도시가스와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혐기당 방식 중 하나인 단상 소화 방식의 경우 구조가 간단하고 소화조 설치 부지 면적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호기당은 반응조 규모가 커서 시설 설치 시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고 시설 가동하는데 동력 소모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폭에 따른 동력비 과다 부분에선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기당에 비해 최초 시공비가 낮고 시설 설치도 간편하며 운영이 비교적으로 간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기당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은... 또한 현기당은 반응이 더디고 소화도 길며 현기성 세균은 온도와 pH, 그리고 기타 화학물 그것들의 영향에 매우 민감하여 시설 운전에 숙련된 기술자가 꼭 필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 저희 호기당은 발효 과정에서 높은 온도로 인해 병원균 등이 사멸되고 발효 기간이 단축되어 빠른 시간 내에 상품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대여서 하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저희 둘 각자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지만 결국 폐수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소화하고 운반 처리하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호기당 후보분이 동의를 하시니까 대한민국의 상하수도를 위해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공동 선언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은 뭐 당연하게도 선택이 아니니까 네, 저는 좋습니다. 지금까지 슬러지 소화 처리 비교 토론회였습니다. 토목인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토론이었길 바라며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